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모두의 잠만보 가챠 시리즈를 열어보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인형은 지난 시간에 개봉해본 농담곰 퍼펫 인형인데요. 궁금하시면 여기 클릭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개봉 시작해보겠습니다. 얘네는 4월 15일에 타카라토미 아츠에서 발매한 신상이고요. 저는 국내 가챠샵에서 구매했습니다. 여기 띠지를 보면 아마 모두의 잠만보 시리즈였던 것 같거든요. 라인업을 보시면 피카츄, 우르, 먹고자, 그리고 귀여운 뚜벅촉 두 마리, 그리고 잠만보 이렇게 다섯 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역시 피카츄죠. 피카츄! 짜잔, 이렇게 피카츄랑 통나무 토막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 피카츄를 보시면 귀에 뭐 무슨 거북이를 여기까지 할게요. 피카츄가 기존 타카라토미 가챠보다 크기가 조금 작은데 사이즈를 맞추려고 이렇게 나왔겠죠? 이렇게 자고 있고, 바로 저번 영상에서도 여기 보시면 또 나오죠? 저번 영상에서도 낮잠 바구니에서 자고 있는 가챠를 리뷰했었는데 이렇게 또 자고 있는 컨셉으로 나왔네요. 자고 있는 애들이 진짜 귀엽긴 하죠. 이게 피카츄가 이렇게인가 보다. 이렇게 딱 맞게 다리를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모양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피카츄를 딱 놓으면 딱 이렇게 들어맞아요. 통나무 위에서 자고 있는 피카츄. 와,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네요. 피카츄 함께 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열어볼게요. 짜잔! 두 번째는 포켓몬스터 8세대 소드실드에 등장하는 양 포켓몬 우르가 나왔습니다. 아마 8세대 게임을 해보셨거나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생소한 포켓몬일 수도 있는데, 이 우르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눈 뜨고 있는 것도 되게 귀여운데, 눈을 이렇게 감고 있네요. 도색은 발매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올린 사진을 보고 살짝 걱정이 되긴 했는데,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무난하게 잘 뽑힌 것 같습니다. 우르까지 함께 봤습니다. 다음은 파란 캡슐 열어볼게요. 짜잔! 제가 사실 이 가챠에서 제일 기대했던 이렇게 뚜벅초 두 마리예요. 와, 진짜 귀엽다. 이 뚜벅초가 이렇게 두 마리나 들어있어가지고 제 사실 원대한 계획은 뚜벅초를 엄청 많이 사서 뚜벅초 농장을 만드는 거였는데, 일단 이렇게 한 세트만 사봤는데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눈 뜨고 웃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눈 감고 웃고 있어요. 얘는 안 자고 있네. 뒷모습은 이렇게. 와, 근데 귀여워서 더 사야겠다. 얘네 더 많이 뽑아서 전시할 때 써야겠어요. 자, 뚜벅초까지 함께 봤습니다. 다음은 청록색 캡슐. 짜잔! 청록색 캡슐에서는 먹고자가 나왔습니다. 먹고자도, 아, 근데 얼굴에 무슨 흠집이 있네. 좀 놀아본 먹고자인가? 어쨌든, 먹고자가 이렇게, 얘는 그냥 컨셉이고 뭐고 원래 이 표정이죠. 기본적으로 먹고자는 좀눈 뜨고 있긴 한데, 이렇게 눈 감고 있으니까 또 너무 귀엽네요. 먹고자 앞모습, 옆모습, 여기 어떻게. 데미지가 있죠. 뒷모습, 그리고 다시 옆모습. 여기저기 도색이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랑 이렇게 데미지가 있는데 어쩔 수 없죠. 검수에 좀더 신경 써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먹고자까지 함께 봤습니다. 마지막 캡슐 열어볼게요. 마지막 캡슐은 그냥 아주 엄청 무거워요. 이 가챠 시리즈 이름이 모두의 잠만보였으니까 마지막 캡슐은 모두 다 아시겠죠? 여기 살짝 보이는데. 짜잔! 잠만보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크기도 엄청 크고. 짜잔! 이 잠만보의 다리를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한쪽도 이렇게 꽂아주면 완성! 잠만보도 도색 상태가
배 쪽에도 살짝 뭐가 묻어 있고 좀 그렇게 딱히 마음에 드는 상태는 아닌데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해서 가슴이 아프긴 한데 얼굴도 살짝 아쉬워요. 그래도 이렇게 아주 크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짠, 그래서 잠만보까지 함께 봤습니다. 짜잔, 어때요, 여러분? 처음에 이 가챠가 공개됐을 때 괜찮다고 생각한 게이 시리즈만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연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피카츄를 잠만보 배 위에 올리고 자고 있는 모습으로 뚜벅쇼를 원래 피카츄가 자고 있던 통나무 위에 이렇게 얹고 우르랑 먹고 자는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자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해봤어요. 와, 저는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혹시 이 가챠를 뽑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양하게 진짜 연출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짜잔, 이거는 얼마 전에 함께 열어본 낮잠 바구니 피규어랑 제가 가지고 있는 잠자는 포켓몬 가챠 시리즈를 이렇게 함께 놔봤는데요. 진짜 평온해 보이고 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정말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새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연박사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